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군우문사 사건으로 흔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네. 1984년도에 그 중대장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했다고 국방부는 주장하는 네. 좌우 가슴에 한 발씩, 그리고도 죽지 않자 머리에다가 한 발을 쐈다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세 발이나 자기 몸에 대고 자살을 할수 있냐는 허언군 사건. 네. 그리고 장군의 아들인데도 자살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네. 98년도 판문점 김운중이 사건.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우문사 사건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이 사건들이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게 한두 명 정도가 고작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85년도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사람만 현재 십수 명입니다. 그래요? 이 십수 명이 다 같이 사실은 박격포가 떨어지는 걸 봤고 포물선을 그리며 이 사람 망인의 발밑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 무전으로 이 박격포가 떨어지고 사망하는 거를 들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 신원식 씨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등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 오히려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이전에 증언하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다시 나타나서 네. 뭐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면서 증언자가 나타나서 네. 오마이뉴스에 나타나서 그 사실은 당시에 무전병으로 있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예? 그 당시에 무전으로 이 사람의 그 포물선으로 8분능선에 떨어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 신원식 씨가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예. 당시에 화기소대장으로 포를 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조차도 원래는 이 화기소대장이요. 예. 원래는 박격포를 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우연히 그날 박격포를 쏜 원래 그 업무를 하던 사람이 네. 무슨 일로 당시에 그 업무를 못하고 딴데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번도 박격포를 쏜 적이 없었던 사람이 우연히 그날 그 업무를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와갖고 자기한테 어디를 쏘라고 이 중대장이 자기한테 정확히 지시를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멀리 한 발을 쏘라고 지시를 했대요. 왜 그런 거예요? 신원식 중대장은 그때? 왜?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얼만큼 쏘라고 얘기했으면 정확하게 사거리를 측정해서 쐈을 텐데 그냥 무조건 멀리 쏘라고 해서 한 1.5km 정도를 그냥 무조건 한 발을 쐈다는 거예요, 첫 발을. 그러니까 야, 이렇게 멀리 쏘면 어떡해? 라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짧게 쏴야 되겠구나 해서 짧게 쏘라고 두 번째 지시를 했더니 그걸 쏘는 사수가 아 이거 너무 짧습니다라고 하니까 예. 야 짧게 쏘라면 쏘지 뭔 말이 많아 하고 그 쏘는 사람한테 조인트를 까니까 그렇게 쏘는 게 너무 짧게 쏴버리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겁니다 이게. 신원식 중대장이 그러니까 짧게 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화기소대장이 두 번째를 너무 짧게 쏴버리는 바람 그래서 그 화기소대장이 아,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났구나 하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화기소대장조차도 아, 내가 쏜것 때문에 사고가 났구나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는데 혼자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신원식은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모르는 얘기하는 일이다. 거고 부인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오마이뉴스에 그 사람이 우리 이연의 그 당시 무전병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다가 네. 이런 그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이 부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네. 그 뒤늦게 우리 이연의 진술하지 않았던 그 무전병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네. TV에서 나와서 그 말하는 신원식 의원을 보니까 그 양반 해도 참 너무 한다 싶습니다. 지금 60대가 된 그분이 네. 하는 그 당시에 무전병이었던 그 중대장의 무전병이었던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지금 60대가 된 그분 하는 말이 예. TV 보도를 보면서 저 양반 너무한다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 말이죠. 국장님, 그, 네. 이 군, 그 사망자 사고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이것이 불발탄이 아니라 박격표의 오발에 의해서 우리 가까운 이병이 순직한 거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 문제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지금은 공소시효가 끝났기 끝났죠?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뭘 더 할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진실이라도 밝혀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걸 방송상으로 20분 내에 다 풀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건 중요한데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예. 정말 기가 막힌 건 이런 겁니다. 네. 그 최수근 해병대 사건을 네. 보면서 사실 좀 부러워요. 최수근 해병대 최수근 사건은 지금이라도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네. 그건 그렇게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는 걸 보면 참 부럽다.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그거보다도 정말 더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요. 네. 이 숨진 일병의 가족들 사연을 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겠죠. 아유. 이 장남을 잃은 이 아버지가 말이죠. 예. 아들을 영문도 모르고 잃은 후에 예. 3일장도 아니고 이틀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아들을 잃고 바로 다음 날 영문도 알려주지 않고 바로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는 네. 상봉 터미널로 가서 몇 달 동안 아들이 다녔던 부대에 오뚜기 마크를 단 군인만 보면 달려가서 예. 내 아들을 아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오뚜기 마크를 단 8사단 그 군인들이 입단속을 그 지시받아서 모른다고 다 부인을 했는데 그 군인들이 38년 동안 그 미안함에 떨다가 이번에 진술을 해준 거예요. 와서. 네,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있답니다. 아, 살아계시네요. 85세가 됐는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 해주고 있대요. 충격받아서 돌아가실까 봐 아버지 지금은 이제 마침내 우리 저기 형이 사실은 불발탄이 아니라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돌아가실까봐 말을 못 해주고 있다고. 네. 그런데 이 진실이 어떻게 다 확인된지를 모르고 두 번째 얘기가요. 네. 군에서 처음에는 이 군인이 죽은 직후에는 네. 그 순직 제8항으로 처리를 할 한다고 통보를 알려줬대요. 네네. 이 파랑이 뭐냐면요. 작전 중 순직이에요. 작전을 하다가 죽은 건데 이 작전 중 사망이 뭘 의미하냐면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3일 후 갑자기 유가족에게 전달된 그 증서에는 네. 구항으로 바뀌어서 전달이 됐어요. 뭐로요? 파랑에서 구항으로 바뀌었는데 그 구항이 뭐냐면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고 사망으로 바뀐 거예요. 아, 나쁜 놈들이네, 진짜. 이게 뭐냐면 사고로 인한 단순 사망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 국가 유공자가 안 됐어요. 그냥 국립묘지로 단순 안장만 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겠군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이분에 대해서 이번에 박격포 사고로 사망한 걸로 확인하고 네. 국방부에다가 이거를 다시 바꿔달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신원식 씨가 장관이 되면 네. 이거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장관이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최종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